안녕하세요. 상을모입니다. 오늘은 그 핫초코 만들어 먹는 가루입니다. 이런 거 있으시면 이걸로 간단하게 이제 초코 케이크, 컵케이크, 초코 컵케이크 간단한 간식 하나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들 간식 같은 거 없을 때 이거 간단하게 요거나 제트나 초코 가루 있으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. 전자레인지는 있어야 됩니다. 이거를 하나 따였습니다. 제트 같은 경우는 한 두세 개 정도 따놔야 될 겁니다. 요거 좀 양이 좀 많은 거잖아요. 근데 여기 제 거에는 여기 있습니다. 머시멜로 이게 덩어리가 있거든요. 이게 없는 게 더 좋긴 한데 있어도 드시는 데는 괜찮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면 익으면서 구멍을 내거든요. 이렇게 녹으면서 그 자리가 구멍이 빵에 구멍이 좀 뽕뽕 납니다. 그런 점은 있지만 드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자 이거 한 개 넣고요. 자 계란 작은 거 하나 넣습니다. 넣습니다. 자, 밀가루입니다. 밀가루 이렇게 듬뿍 하나 넣습니다. 네, 그러면 끝났습니다. 여기다가요 뭐 버터나 기름 같은 거 들어가면 더 촉촉하고 맛있는데요. 그냥 아이들 우유랑 주기는 이게 좋습니다. 그리고 어른들도 커피랑 마시기에는 또 그냥 바로 따뜻할 때 간단하게 금방 드실 때는 기름 성분 없어도 되거든요. 이거를 이제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. 계란 한 개만 들어가도 계란 자체가 부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. 종이컵에 기름 안 바르고 바로 넣겠습니다. 나누어서 반반 넣겠습니다. 빵 같은 거는 전자레인지에 시간이 너무 초과되면 말라지거든요. 그래서 전자레인지 잘 돌리셔야 되는데요. 요거 한 개 1분, 요거 한 개 1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. 한 개 돌릴 때는 1분만 돌리시고요. 이렇게 두 개 돌릴 때는 1분 30초만 돌리겠습니다. 두 개 돌릴 때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도 되더라고요.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. 마시멜로가 녹았던 자리가 좀 구멍이 뻥뻥 나거든요. 잘라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안 하셔도 돼요. 아, 뜨겁지만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큰 거는요 머시멜로 녹았는 자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생긴 구멍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거 너무 많이 돌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좀 질겨지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. 그냥 드셔도 됩니다. 이렇게 그냥 드셔도 달달하고 맛있거든요. 그럼 이제 슈가 파우더가 있으니까 조금만 시럽도 조금 시럽 안 넣으셔도 돼요. 충분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. 우유랑 같이 주면 간단한 한 번의 간식 완성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슈가 파우더 뿌려놔도 이게 따뜻한 상태에서는요 뿌려놔도 금방 녹습니다. 그래서 뿌리나 자, 이렇게 구멍 뻥 뚫린 거는 머시멜로 녹은 자리입니다. 초코 머핀입니다.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우유와 드시고요. 어른들은 커피와 함께 브런치 하셔도 돼요. 너무 맛있습니다.